그래서 국악이 대체 뭔데? 이리 혼어라. 이 영상만 보시면 국악 기본은 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언니가? 좀 가르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튜디오 같다. 어? 스튜디오 같아. 수치스럽다. 아니, 좋네. 저 배경도 딱 우리 색이다. 아예 그냥 책상을 여기다 놓을까봐. 됐어. 어떻게 하니? 그 아까 학생. 네, 아, 강의 듣는 오케이. 학생. 오케이, 오케이. 엄마, 시장이야? 고등어 말고. 샤브샤브 먹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종이 하나에다가 뭔가를 빼곡히 이렇게 써왔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라도 좀 하나 유익하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국악을 전혀 모르는 대중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론적으로 딱 떠올렸을 때, 그래서 국악이 대체 뭔데? 용어가 좀 헷갈리잖아요. 뭐 국악, 판소리, 민요, 창.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보고도 어디 가서 그래도 국악 전혀 모르지 않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명이 잠깐 나갔네요. 자, 일단 국악이 뭐냐.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은 나라 국의 질락, 음악. 이제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국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음악, 한 나라의 고유한 음악,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 국악이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패스! 자, 일단 맨 위에 국악이 있어요. 일단 두 갈래로 나뉘는데 기악과 성악. 기악은 말 그대로 이제 악기로 연주를 하는 장르고, 그리고 성악은 이제 목소리로 연주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 반 했어요. 벌써 반. 이제 성악으로 넘어가 보면, 성악은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노래. 노래를 이제 영어로 하면 송이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창인 거예요. 성악에도 네 파트로 나뉘어요. 남도 소리가 있고, 야 이런 목소리로마 왕명이 지중 걸든데, 경기 소리가 있고, 정악이 있고, 또 서도 소리가 있고, 사람 잡는 줄 왜 몰라주나.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게 뭘까요? 경기 소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리에는 경기 민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 송소희는 경기 소리의 그 경기 민요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소리는 뭐냐? 남도 소리 안에 남도 민요랑 판소리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남도 소리에는 판소리와 남도 민요, 경기 소리에는 경기 민요, 그리고 정가에는 시조, 가사, 가곡. 그래서 시조, 가사, 가곡, 시조, 가사, 가곡. 저희는 항상 정가는 시조, 가사, 가곡 한 단어처럼 암기가 되어 있거든요. 또 요즘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하윤주 씨 이제 전공으로 하시는 게 정가예요. 그리고 서도 소리에는 서도 민요가 있습니다. 이날치 밴드라던가, 지금은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지만 송가인 씨, 미스트롯에 나오셨던 양지은 씨, 지금 TV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국악인 분들이 거의 판소리 전공, 그러니까 남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판소리가 가장 성악 파트의 소리 중에 가장 다이내믹이 크고, 국악하면 떠올려지는 그 한과 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TV에 나오시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한 게 찡싱 밴드의 이문 선생님이라던가 신승태 씨라던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경기 소리를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대중씬의 경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국악에 성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남도 소리, 경기 소리, 정가
서도 소리 이렇게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남도 소리에는 바로 판소리와 남도 민요가 있구나. 정가에는 시조 가사 가곡이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네 가지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려고요. 짧게. 다 완전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르를 흉내를 내기가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남도 소리 하시는 분들이 부르시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자,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따뜻한 시선을. 자,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저처럼 경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부른다 하면은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서도 소리 하시는 분들이 부르신다 하면은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으려나? 서도 소리가 조금 더 헷갈라게 으으으으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가는 제가 도저히 연습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가는 이 시조처럼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이 이리 호 오 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제 거밖에 잘 못해요. 잘 모르시다면 제가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나름 노력을 했고요. 자, 이 끝입니다, 여러분. 됐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다. 팩트라고 생각하는데요?